시키신 아니에요? 내근 시키시려고 저기 부르시네 안으로 갑자기. 아니 오늘 추격전 하신다고 하시더니. 야 추격전 지금 좀 이른 시간 아닌가? 12시 넘어야 되잖아요. 오. 오. 뭐 하나? 그럼 여기서 시작. 누굴 죽이면 돼요? 추격전? 뭐야? 나보다 먼저 온 사람 계시는 거 아니야? 뭔데요? 추격전이라며? 뭐야 이게? 아, 이제 차는 8분가 남았는데. 뭐예요? 추격전이에요? 뭐 추격전인데? 누구야 또? 뭐야? 용철. 봤어요 형님. 오늘 뭐지? 어? 이게 뭐지? 아니 형님 뭐 아무것도 없는데요? 누구 있는 거 아니야? 오늘 또 누구 안 나? 야! 오늘 또 갑자기 뭐 원빈 형님이나 아니면 김혜수 누나나. 야야 차승원 형님? 넌 왜 맨날 이렇게 남한테 기대가지고 방송하려고 그러냐고? 기대는 게 아니라 누가 나오는 버릇들이면 나중에 방송 어떻게 할 거야? 안 나온다면 뭐 뭘로 할래? 아니 기대는 게 아니라 이제 자립을 해야지 이 사람아. 그래 일단 7년 정도 보셨으니까 뭔가 좀 이렇게 새로운 피를 보여주면 신선함이 살잖아요 형님. 유재석이 없어도 이제 내가 1인자 됐었다는 걸 조만간에 보여줄 거야. 이거 세훈 이거 저 옆에 옵션들이 받쳐주질 않으니까. 아 뭐야 이거 아무 이게 무슨 저 뭐 3D 이런 거 아니야? 3D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러면 컴퓨터 그래픽으로 뭐 하는 거 아니야? 그런 자로 뒤에 뭐 색깔이 들어가. 아니 화이트 바탕 할 수 있지. 아 왜 자꾸 이걸 여기까지 끌어? 카메라 누가 공포증 있는 줄 아나? 와라 와. 아, 뭐야? 오늘 뭐예요? 오 하하. 안녕. 뭐야 왜 안 보지? 뭐야? 아니 얘기를 해주고 해.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 시행착오를 줄일 거 아니야? 야 진짜 야 이런 적은 처음이네 무도하면서지. 누구 온다? 어떻게 할까요? 너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. 아니 근데 왜 오늘 뭐 세트도 없어요? 원래 형 우리 오늘 추격전 하기로 했잖아. 이렇게 한 팀 아니야? 이렇게 한 팀이라고? 재석이 형 빨리 와야 될 텐데. 아이고. 잠시만요, 제 차가 아니라. 아 고마워. 최고 씨. 아 오다가 만났는데 형근이랑 같이 왔어요. 아 제가 이렇게 제 손으로 차 문을 열어보도록. 아 이거 뭐 좀 부탁드릴게요. 아 충분히. 네. 충분히 그러실만하고. 네. 예, 예. 아. 저 인기 있을 때 조금만 건방 줄게요. 예. 건방 떨어본 적이 없어가지고. 그리고 이렇게 막 사람 얼굴 정면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. 알겠습니다. 아, 기분 나쁘려고. 예. 아, 근데 무슨 어떻게 장난 아니야. 어? 누구 오나 보다. 카메라 움직인다. 재석이 형이 오라 제발. 성공일 것 같아. 재석이 오면 문 닫아버려 그냥. 왜요 형? 왜요? 뭐 더 이상 뭐 형이에요? 그냥 빨아봐. 홍철이는 재석이 형 와야지 이게. 재석이 밑에서 일하는 애잖아. 먼저 일하셨잖아요. 평생 앞으로도 40년 남았지. 죄송합니다. 좀 승진이 빨라갖고 제가. 아, 지금 관뒀지. 와 재석이 형이다! 다행이야.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형. 아유 빨간 바지 아저씨. 전에 깜빡이도 생각했고. 어, 짐이 지금 너무 심하게 들어오는데? 아니 왜 이렇게 심하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아니 왜 이렇게 심하게 들어와요? 형 복 맞겠는데? 저기요 다 했어요. 짐 통해? 다 했죠? 어, 왜 이렇게 들어와? 제게 나갑니다. 오.
와! 황선홍! 환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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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다 온 거예요. 저희 다 모였네요, 지금? 아니, 괴리는 알아. 되게 조종하네. 괴리랑 축구냐고 즐겨주는 거야. 5명씩, 10명씩 있다 보니까 왜 이렇게 허전해? 사람이 이렇게 안 온 거야. 정답! 진짜로. 아니, 그리고 세트를 이게 좀... 정답! 물론 얘기 다 했겠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게. 이거 세트를 이게 좀... 자, 그럼 짚고 넘어가. 네. 아, 바지 오늘 좀 타이트한 걸로. 귀여워. 야, 야, 몰라. 안 짚고 넘어가면 돼요? 말 들어, 짚고 넘어가. 형들 말 들어야 돼. 얘기하는데 말장난하고. 이런 거 던져준 거 소소하게 살리는 게 어디 대단한 거지. 기어 오르는 거 이런 거 얘네들만 하는 거야. 어디 가서 그래. 뭐만 흘리세요. 우리가 다 주셨어. 만들었대. 뭐만 흘리세요. 알았어요, 알았어요.